그래서 발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체질이나 성격이나 기질은 그대로 오더라도 가족 관계에서 역할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 화하고 금하고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화하고 금하고는 뭐예요? 더운 기운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펼쳐지려고 하죠. 그죠? 자, 내가 펼쳐지려는 기운이나 동작이 강하다면, 자, 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므리고 수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경향이 강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부와 자기 자신 사이에는 일종의 그 시소 관계가 된다는 거죠. 시소. 예. 그죠? 시소 관계가 됨으로써 한쪽이 활발해지면,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많이 불면 더위가 물러가죠. 예. 예. 그 다음에 더운 기운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운 기운이 계속 있어 버리면. 단단하고 굳어지지 못하잖아요. 예. 적당히 마르고 굳고 하는 기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서로 이런 어떤 시소 관계를 만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부와 자신의 활동력이라는 것이, 누가 한쪽이 강해지면 대체로 한쪽이 약해져요. 자, 그런데 둘 다 활동력이 강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둘 다 활동력이 강하겠다. 그게 둘이서 보면 같은 공간에, 자, 봄에 가을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왜 안 불까요? 봄이니까, 그죠? 가을에 봄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왜 안 불까요? 가을이니까. 자, 이렇게 어떤 동일한 어떤 공간 속에 어떤 방향성이나 운동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용납한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추상 같은 말이 하죠, 그죠? 추상. 그 다음에 추풍 낙엽, 그죠? 추풍 낙엽. 그러니까, 가을에는 가을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봄바람하고 가을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이 뭐예요? 봄바람이 불면 싹이 어떻게 하고, 왜 똑같은 풍속 15m인데, 왜 봄바람은 오르고, 그죠? 싹이 오르고. 그 다음 가을바람은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그죠? 예. 똑같이 풍속 15m, 초속 15m라 하더라도,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차가운 기운이 점점 점증하면서 오늘 조금 시원한 바람, 그 다음날 더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찬바람 이런 식으로 점점 점증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뭐가요? 그 방향성이 차가운 쪽으로 자꾸 나아갈 때 나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가을바람이잖아요. 예. 그 가을바람이 불 때 봄바람은 불지 않는다. 예. 그래서 동일한 공간에 어떤 그 기운이 만들어져서 갈 때는 반대 방향을 어떻게 해요? 이륙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봄바람 안 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화하고 금 사이에도 같은 우리가 공간이나 집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부친의 활동력이 강화되면 본인의 활동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활동이 강화될 때는 부친의 활동력이 오히려 이렇게 서로 강화되는 것이 시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보통 활동력이 강하게 펼쳐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컵을 뭐예요? 다른 컵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컵에 물이 있고 이 컵에도 물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것은 따뜻한 기운으로 데핀다, 그죠? 따뜻하게 하는 어떤 뭐 굴을 갖다가 한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릇을 다른 그릇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는다, 그죠? 예. 냉동실에 넣고 이게 불 때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김이 됐다가 뭐가 됐다가 김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 그죠? 예. 그죠? 눈도 되고 얼음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증기도 되고 김도 되고, 그죠? 그 다음 평상시에 물도 되고, 예. 그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 결국은, 그, 김에서 뭐가 되고,
얼음 되고, 그죠? 그런데 동일한 컵 속에 어떻게 해요? 그 김, 이게 수증기와 증기와 얼음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기를 만들기도 하고 얼음도 만드는 것이 더운 기운이 강할 때, 그 다음에 차갑고 엉기는 기운이 강할 때죠, 그죠? 예. 이게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든 컵을 별도로 하여, 예, 별도로 하여 어떻게 해요? 이쪽은 더운 기운을 움직이게 하고, 한쪽은 뭐예요? 차갑고 엉기는 기운을 강하게 하면, 더운 기운과, 뭐예요? 예, 차가운 기운이 동시에 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둘 다 사회적 활동력이 왕성해질 때는 떨어져 사는 것이 결국은 서로의 활동력을 손상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한쪽에서 한쪽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부모 밑에서 더 덕을 보면서, 그죠? 덕을 보면 살아가는 건 활동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부모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예, 그죠. 한 집에 살아도, 이런 이미 기울어진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사회활동이, 예, 강화된 시기에 왔을 때에는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간단한 원리만을 보더라도, 그 부침의 이 활동력이 아주 강하거나 왕성한 그런 경우에, 가까이 있는 그 자식이, 어때요? 길을 편다, 못 편다. 예. 그런데 못 펴는데, 곁에다 두고, 그죠? 이 못난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왜 너는 말이야, 밤에 밤잠 안 자고 말이야. 뭐, 핏이 앞에 앉아서 밤새고, 낮에는 막 꿀꿀꿀 자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동일한, 우리가 동거, 한 곳에 주거한다는 거죠. 한 곳에 같이 사는 어떤 모양이 결국은 뭐냐면, 이 부하고 자식하고 사이에 그렇게 서로 시소 운세를 그 다투는 기운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타고난다 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활동력이 뭐예요? 예, 사회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부친의 활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러므로서 결국은 이제 동일한 공간을 이용해야 할 때와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활동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한쪽에 의탁해서 살아가야 될 때, 살아가야 될 때는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도 좋다. 아시겠죠? 예. 다른 계절에만. 부부 간에 그런 이제 우리가 서로가 못 가진 기운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고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존재도 그럼 이게 불이 아니고 나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나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뭐 모친의 자리는 뭐가 되죠? 모친 목을 놔주는 존재가 수가 되고, 수와 짝을 이루는 것이 또 토가 돼요. 그래서 그 작용력만 다르죠. 이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예. 주고받는다 관계가 아니고, 근데 궁합에서 서로 못 가진 것을 주고받는 어떤 기운적인 어떤 그 주고받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운동성이에요, 운동성. 토 운동이 강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목 운동이 약해지고, 목 운동이 강할 때에는 토 운동이 약해진다. 예. 그래서, 예, 부자지간에도 보통 니는 왼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뭔가 활동력이 강할 때 오히려 뭐냐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 목은 너무 펼쳐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그죠? 토는 토 운동이 있는 자리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활동력이 강할 때와 약할 때, 동거를 구하느냐, 떨어져 사느냐. 근데 이제 둘 다 어떤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양에서 근심거리라든지 이런 게 올 때, 근심거리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동거를 해서 산다니까요. 예. 동거를 해서 삶으로서 결국은, 아,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 아버지가 가진 어떤 운동성하고
내가 가진 운동성이라 원천적으로 뭔가 반대의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활동력이 강해질 때에 이르면 활동이 강해질 때에 이르면 그 떨어져 사는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모친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모친도 마찬가지로 예, 수목원 대처로 이제 무리를 짓죠. 놔주는 거니까. 봄하고 여름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봄이다 하고 있으면은 곧 예, 여름이 오죠. 그죠? 요새는 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둘이 대처로 큰 흐름에서 뭐예요? 큰 흐름에서 봄, 여름은 무엇이 되고 하나의 무리가, 무리를 지을 수 있고 가을, 겨울도 하나를 무리 지을 수 있고 양, 양운동, 음운동이죠. 그죠? 자, 이 수와 목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음운동에서 양운동으로 빠져나오긴 하는데 이런 상승의 관계는 겨울과 봄은 경계가 있다, 없다. 경계가 약해져, 그죠?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고 나도 찬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예, 그래서 추워서 봄방학도 있고 예, 봄 지나서도 눈발이 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경계가 뚜렷지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겨울의 기운이 결국 무엇을 그래 봄을 낳게 돼서 무리지어서 가기 때문에 이 모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운적으로 강하게 오랫동안 가요.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봄은 그러면 뭐예요? 봄은 그 어떤 궁극의 역할이 어떤 이 천지 만물이 어떤 자연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난생처럼 생. 이 다음 기운을 놔주는 게 자연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인자를 보더라도 이 어떤 봄이든 뭐 가을이든 이런 기운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예. 뭐 하러 가노 이러면은 그 다음 글자로 꼬린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다 자 이게 먹는다 자 그다음 먹은 다음 어디로 가요? 그다음 코스가 뭐가 있죠, 그죠? 예, 그다음 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 코스로 가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뭐, 이 봄 다음에는 뭐예요? 예,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예, 여름이죠, 그죠? 그 여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차가운 기운이 자꾸 뭐예요? 간섭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봄 입춘이 지났는데도 자꾸 뭐냐면 찬바람 날리고 꽃샘추위 아시죠? 예. 예, 꽃샘추위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름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여름으로 자꾸 펼쳐지기 어렵죠?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는 게 좋거든요, 이 세상에. 예, 그것이 가장 뭐냐면 순이에요, 순. 순조롭다라고 하는 게. 예, 준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충분하게 성장하거나 형태가 만들어지면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기운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다음 기운 넘어가는 것을 순하다고 하는데 이 순한 것이 예, 이게 겨울은 결국은 봄에게 봄의 밭이 되고 결국 봄에 이르러서 결국 죽죠. 예, 봄에 이르면 점점 기운이 어떻게 떨어지건데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다음 계절로 자기 기운을 다 그러니까 예, 제가 물총 이야기 아까 했습니다만은 자 물총에 어떻게 돼요? 이걸 쥐어짰다 또 쥐어짰다 또 쥐어짰다 어떻게 돼요? 물총의 물은 어디로 간다? 예, 물총에 남아 있어요. 물총을 떠나요. 예, 그러면서 물총은 뭐가 돼요? 물총을 이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쭉 다 짰다. 자, 수운동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죠? 수운동을 이렇게 응축하여 옮기려는 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총을 다 짜니까 결국은 쭉쭉 솟구치는 거죠. 목운동을 다 만들고, 목운동을 다 만들고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쭈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죠? 이렇게 그 자기가 가진 기운을 결국 목운동을 통해서 다 주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강할 때, 추위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을 때는, 이, 여름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이 봄이. 그러므로써 이걸 이렇게, 자식이, 예, 엄마가 활동력이 많고, 자식이 활동력이 어릴 때는, 자, 아이가 뭘 먹을 걸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엄마가 집어줘요. 그냥 내버려둬요.
예, 집어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활동력이 강함으로써 결국 그 아이가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예. 그것이 심해진 상태고, 마마보이 아시죠? 마마보이. 예. 마마보이. 나이 서른 다 돼가지고, 저 나이 가지고, 엄마, 백화점에 이 모델, 이 모델, 이 모델 있는데, 어느 걸 살까? 엄마 바쁘냐, 안 바쁘냐 묻지도 않아요. 예.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데, 어떤 걸 살까? 아, 바쁘다, 좋겠다. 엄마 바쁘다. 이렇게 했는데도 뭐. 디자인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거 살까요? 이거 이제, 그, 뭐, 엄마의 기운이, 예, 강하게, 강하여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뭐예요? 발신. 자기 기운을 잘 펼치지 못하는 뭐, 이걸 이제 문자로서, 이제 뭐라 하냐, 모자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멸자. 이렇게,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애로우면, 예, 멸, 오히려 자식을 죽인다. 죽인다. 엄마는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뭐예요? 그대로 주고 놔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예요? 자생적인 힘에 의하여 발신,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뭐예요? 아주 어릴 때, 아주 능력이, 스스로의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 엄마가 자식을 돕고 거드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장성하여 뭐냐면 사회적인 활동이 펼쳐지려고, 보통 우리 신체상의 어떤 구조로 볼 때는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밖으로 펼칠 수 있는 단계, 자기 개성을 밖으로 펼칠 수 있는 단계가 보통 어깨가 벌어질 날쯤 돼요. 네, 어깨 벌어지는 게 한, 그죠?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보통 어깨가 좀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어깨, 이게 천지 만물이 이게 뭐냐면 이, 요 단계로 다닌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자,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막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들보들 하고, 이 나무가 부들부들 하죠. 예, 나무가지가 부들부들해요. 호두가 부들부들해요. 예, 목기를 얻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태어나가지고, 그 첫 모양을 갖출 때, 그죠? 예? 다 부들부들 하면서, 어떤 성장을 주로 하느냐? 길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쭉쭉 자라죠. 이게 날씬해요, 안 해요, 애들이? 대부분 다 날씬하죠, 그죠? 요새는 좀 하도 많이 먹여서 이렇게 좀 퍼졌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쭉쭉쭉 길이로 올라가죠, 길이 성장. 길이 성장을 많이 한다, 이게.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화운동을 몸 안에서 더운 기운이 서서히 펼쳐지면은 이제 어깨가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을 시작하죠. 예, 나뭇가지가 쭉 올라온 다음에 뭐에 잎이 옆으로 벌어지고 꽃이 옆으로 피어나죠, 그죠? 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 몸이 쩍 벌어지기 시작한다. 예. 그 다음에 이 토운동 단계에 이르면 뭐예요? 여기에 뭐가 붙어요? 예, 근육이 붙으면서 모양새가, 그죠? 예,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하다가 금의 기운에 이르면 이제 우리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죠? 예? 나이가 들어가서 서서히 이 토실토실했던 기운이, 예, 빠지면서 뭐가 간더라? 자, 호도의 주름이 말하면 나뭇가지의 주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나는 나뭇가지 하고, 그 다음에 호두 아시죠? 예. 호두. 그 주름이 쪼글쪼글 잡히는 건 뭐예요? 엉기고 응축하고 마르는 기운 때문에 그렇죠. 예, 몸 안에 마른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마른 기침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애들은 하루 종일 아기 때는 울어도 목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운 기운이 이미 한번 확 펼쳐지고 난 뒤에는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기침을 한번 캬캬 하면서, 그지? 이제 마른 기침 나면 벌써 이제 몸 안에 뭐가 한 거예요? 금의 기운이 한 거다, 말이죠. 아, 이게 뭐 마른다. 이게 족이라고 하는데, 족이. 마를 족. 예, 예. 건조하다 할 때, 그죠? 이 족이가 지나가고 나면 이, 여기에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차가운 습기. 습기라고 하는 것이 촉촉하고 이런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예. 이 소리가 나는 것도 마른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쉰 소리 같은 게 막 섞이죠. 나이가 들면서, 그죠? 예. 그게 이제 몸 안에 이제 금의 기운이 되고, 피부도 어떻게 해요? 좀 힘이, 탄력이 없어지면서 쪼글쪼글이, 그죠? 주름이 지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수운동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수운동이라는 것은 이 인생도 그대로 모카토금수다는 거예요. 이 목이나 이런 게 뭐 나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는 뭐예요? 수는 쭈그러지고 웅크러진다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허리 숙이지 마라 해도 똑바로 서 있어 해도 이래가 저절로 그죠? 예, 숙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그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이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어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너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어떻게 어린애처럼 그죠? 단순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예, 그죠? 그렇게 이 인생이 응대인데 무슨 이야기도 여기까지 옆에 나왔죠? 예. 아무튼 우리가 이 목이 펼쳐지려는 운동 그죠?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운동 그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의 기운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내가 목의 기운을 가졌으면 여름을 향해서 이제 착착착 자기가 펼치려고 하는 그 동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이게 원형적인 삼각에 보던 수가 화를 극하죠. 겨울 바람이 여름 바람을 꺾죠. 그렇게 오히려 그 자식을 오히려 더 그 활동을 못하게 억제해버리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목의 활동력이 강해지면은 결국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죠? 떠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고유의 그 활동 환경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뭐 효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의 번영이 결국은 어떤 부모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되고 그죠? 예, 이룩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대로 되는 게 많다 적다. 예. 고민도 안 하시고 대답하시네요. 이렇게 그 결국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결국은 예, 이런 어떤 그 기운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발신하면 누군가가 약화된다. 엄마가 그럼 뭐 엄마가 그럼 뭐 활동이 아주 강하다. 자 수운동에 가면 상대적으로 토운동은 약해지잖아요. 그죠? 음양관계니까 부부간에 그죠?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도 예, 서로 감약 예, 활동성에서 감약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모자지간에도 지속적으로 결국은 그 작용을 하면 오히려 한쪽의 작용력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부자지간에도 그러한 작용력이 온다. 그럼 한 집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열받더라도 아 이렇게 예, 부모 자가 요 간단한 이 작은 단위의 그것도 예, 이런 모양으로 짜져 있어서 아 참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족이란 예, 서로를 기르는 존재면서 서로를 만드는 인연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예, 서로를 위해서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 제가 뭐 아주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조금 설명은 좀 막 부족해 졌습니다만 대충 아시겠죠? 예. 예,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좀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욕심을 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